안녕하세요. 조기향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디카 시를 가져왔습니다.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해 찍은 영상, 그러니까 사진이죠. 그 사진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를 디카 시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시대를 반영해서 기존 시의 범주를 확장해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 예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도다라 싹이라는 박주영 시인의 그 디카 시집 중 3편 네, 소개해 드릴게요. 디카 시니까 제대로 감상하려면 사진과 함께 보셔야 되겠죠. 도다라 싹. 생명을 키우고 있는 깨진 그릇. 황량한 내 안에도 신랏 목숨 꿈틀댄다. 깨진 그릇에 담겨있는 그 흙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싹을 본 시인은 그 모습 속에서, 그 새싹의 모습 속에서 자신 안에도 꿈틀대고 있는 삶의 생명력을 발견한 것일까요? 비록 깨진 그릇일지라도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하는 그 모습에서 경건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싹이 잘 돋아나 무럭무럭 자라길 응원하는 마음은 자신 안에서 자라는 그런 꿈과 희망 같은 생명의 싹들을 응원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아직 꽃. 잠시 바닥에 내려앉은 너도 나도. 네, 꽃잎이 땅에 떨어졌지만 살아 숨쉬는 듯한 모습이죠. 생명이 다해 쓰러진 이 꽃잎을 마주하고 있는 시인은 말합니다. 아직 꽃이라고, 잠시 바닥에 내려앉은 것뿐이라고요. 작가의 시선이 참 따뜻한데요. 삶의 길목에서 지치거나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너도 나도 우리 모두는 아직 꽃입니다. 마디 없는 생이 있으랴. 속도 조절당한 저 아픈 자리를 보라. 견디고 이겨내 더 단단하게 자라난 곧은 몸체. 처음에 전 이 사진을 보고 대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뭘로 보이시나요? 속새라고 하는 양치 식물이라고 하네요. 속새는 그 습지대에서 잘 자라는데 줄기 속이 비었고 줄기에 마디와 홈이 있답니다. 대나무처럼 끝없이 이렇게 위로 무작정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디를 지어가며 대나무처럼 더 단단하게 성장해 가나 봅니다. 식물도 예외 없이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 겪는 아픔들인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저절로 성숙되어지겠습니까? 지금 힘든 여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여기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주영 시인의 디카시 3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